안녕하세요. 푸드닥터 음식 치유 요리 연구소 대표인 문춘옥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그러면 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 길들일 수 있는 곳이 장이에요. 습관을 들일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장은요,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게 장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내 세포들이 건강해지면 내가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음식은 과일하고 야채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진 이제 정보수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보수프를 소리게 할 텐데요. 여기에는 무하고 무청, 당근,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양배추, 토마토, 바나나, 사과, 단호박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이 음식을 보면은 시장에 가면 다 널브러지게 있고 손쉽게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인데, 우리 환자들이 가격이 비싼 산삼이나 녹용이나 이런 걸 먹어야 치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삼이나 산삼이나 녹용이나 이 비싼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365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싼 음식이지만, 그리고 많이 보이는 음식이지만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을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 성분을 보게 되면 무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도 많이 들어있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염증을 제거시키고 그 유황성분이 많아서 독소를 빼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가을무는 산삼 먹은 것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청은 무청은 여성들에게 보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통으로 다 먹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무하고 무청하고는 하나니까 하나가 몽땅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새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은 새송이버섯은 기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줄기로 보시면 되고, 표고버섯은 동그랗게 이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로 보시고요. 당근은 우리가 잎을 안 먹잖아요. 뿌리만 먹게 되고. 근데 양배추는 뿌리를 안 먹고 이파리만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런 맞춰진 음식이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타민 A가 많아서 우리 몸 점막을 복원시켜주고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새송이버섯에는요, 비타민C가 버섯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새송이버섯입니다. 그래서 이 새송이버섯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비타민C가 많다라는 거는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먹어야 할 필수 아미노산이 10가지라고 하면 얘는 9가지가 들어있는 게 저희 새송이버섯이고요. 또 표고버섯은 여러분들이 귀찮겠지만 꼭 햇볕에 말려서 써야 됩니다. 햇볕에 말려서 써야지만이 이 표고버섯에 있는 그 성분이 햇볕을 만났을 때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꼭 햇볕을 만나게 만들어야 되고, 햇볕을 많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좀 더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로 썰어서 이렇게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특히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지금 주사제로 암 환자들한테 맞히고 있는데, 이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꼭 그런 병원에 가서 주사로 맞아야만이 되냐, 돈 주고. 그건 아니고 이 표고버섯을 꾸준히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먹게 되면 이 주사약을 맞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있고, 또 양배추는 비타민 U가 많아서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얘도 유황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독소를 해독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요. 바나나는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내고, 근데 얘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꿔서 숙면을 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고 칼륨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얘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몸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일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얘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일도 하고요. 살균 작용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합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게 잘라가지고 냄비에 담아서 물은 거반 1대1로 부으면 돼요. 밥하듯이 이렇게 자작하게 부어서 여기를 푹 끓이세요. 푹 끓여서 이거를 믹서기에다가 곱게 갈면은 스프처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간장하고 천연 발효식초를 꼭간 맞추는 건 아니고요. 흡수가 잘 되도록. 간장에는 우리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아요. 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미노산도 많고 간장은 막 2년, 3년씩 묵힌 간장은 거기에 이제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단세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간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음식이 흡수가 잘 돼요. 식초도 마찬가지로 흡수가 잘 되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침이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한번 이 음식 아침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